안녕하세요. 줄수의 찬솔 아빠입니다. 아, 지난번 줄수 방송에서 버제 프로그 한 마리를 빌려왔어요. 찬솔이 좀 구경시켜주려고. 지금 찬솔이 자는데, 양서류가 가정에서 키우기 조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료를 마땅히 먹일 게 없거든요. 이제 충식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이제 파충류나 양서류 매니아들은 뭐 미럼이라든가 뭐 귀뚜라미 이렇게 뭐 거부감이 없는데, 뭐 그렇지 않은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집에 데려온 얘 같은 경우는, 미럼을 안 먹어요. 주면 이제 덥석덥석 잘 물어뜯기는 해요. 근데 이제 씹다가 자꾸 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굶어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음 주까지 제가 데리고 있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거북이 먹인데, 육식 어종들 이제 많이 먹이는. 오, 우유. 오이 승질 사나. 아무튼 우 이거 얘는 이 웃기는 놈이네. 요 사료가 맛있나 봐요. 이 육식 사료라 가지고 입 앞에다가 갖다 놓고 젓가락으로 제가 좀 흔들었더니 이제 움직임에 일단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니까 일단 팍팍 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씹다가 요걸 이렇게 놔주니까 톡톡 먹더라고. 이거 봐, 먹었어 사료를. 사료 먹는 개구리. 키우기 쉽겠죠?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놔줘야 되는 이제 좀 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료를 먹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젓가락이 오니까 이제 젓가락을 공격하려고 이제 입을 내밀었다가 사료가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먹으니까 됐죠, 뭐. 자, 우리 버제 프로그 사료로 키울 수 있습니다. 싱킹 카니발 가지고. 근데 싱킹 카니발은 좀 비싸고요. 요거 이제 싱킹 카니발을 카피한 국내 사료입니다. 그 이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떤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벌써 지금 몇 개야 이게? 엄마. 아무튼 굉장히 유익한 정보일 것 같아서 아주 급하게 예정에도 없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싱킹 카니발 먹는 개구리 키워보세요. 버즈 프로그 줄수로 오세요.